LG가 이번에도 UV 나노 기술을 적용한 무선 이어폰을 출시했습니다. LG 톰프리. 이전에 출시됐던 LG 톰플러스 프리의 후속 모델이고요. 6mm 커스텀 드라이버 유닛 채용, 메리디안 오디오 튜닝과 세균 잡는 UVC LED가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LG 측에서 리뷰 요청이 왔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전 모델도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그때 당시에 앱도 없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도 좀 많이 높았었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톰프리는 전용 앱도 있고요. 가격도 그거보다 저렴해졌습니다. 얼마일까요? 199,000원. 여튼 200,000원은 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마카롱을 닮은 케이스와 함께합니다. 이전보다 체감될 정도로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진짜 마카롱하고 얼추 비슷한 크기가 되고 있습니다. 표면은 뽀송뽀송한 무광 플라스틱이고요. USB Type-C 무선 충전까지 지원합니다. 이전에는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변화죠. 케이스를 열면 이어버드 안쪽으로 파란색 LED가 점등됩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이어버드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역시 이전에 없던 무드라이팅 기능입니다. 케이스 내부 양쪽 구석에는 이전처럼 UVC LED가 내장됐습니다. UV 나노 케어 기술, 바로 이겁니다. 자외선을 활용해 유해 세균을 줄여주는 기술인데 이게 이전에는 굳이 필요할까?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세균, 마음에 안 들죠? 덕분에 톰프리의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 돼버렸습니다. 해당 기능은 유선 충전을 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요. 충전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약 10분간 자외선 소독이 실행되는 겁니다. 자외선이 이어팁 안쪽으로 들어가서 황색포도 상구균과 대장균을 99.9% 제거한다고 해요. 이건 제가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세균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장면들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현미경 있어야 돼. 그리고 이어팁도 메디컬 그레이드, 무독성 실리콘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이전 모델도 UV 나노 기술은 적용됐었지만 이런 이어팁은 아니었어요. 이것도 업그레이드라면 업그레이드라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품이 좀 더 섬세해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어버드 디자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약간 캘리포니아 프로 디자인을 닮아 있지만 부피는 이 친구가 좀 더 작아요. 제가 좋아하는 커널형이고요. 길게 뻗어있는 안테나 쪽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모두 유광 처리됐습니다. 물리 버튼 따로 없고 이번에도 터치패드를 활용해요. 어딜 눌러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흠이라면 흠인데 상단 마이크 그 바로 아래가 터치 영역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전과 같습니다. 이거 매번 설명하기 힘들어. 두 번 누르면 다음 곡, 세 번 누르면 이전 곡, 구글 어시스턴트, 시리, 음성명령 전부 지원하고요. 블루투스 5.0, IPX4 생활방수를 지원하고요. 또 한 가지가 추가됐는데 그게 바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입니다. 역시 이전에 없던 기능이에요. 이거를 음악 들으면서 다른 사람과 막 대화를 한다고 설명하는 일부 이제 분도 계시는데 그건 좀 오바고요. 귀에서 이어폰을 뽑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아쉽게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지원하지 않고요. 별도의 레이턴시, 지연 시간을 줄이는, 감쇄하는 그런 기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 영화를 감상할 때는 딱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 오디오 코덱은 SBC, AAC 뿐이고요. 이전과 같습니다. 착용감은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안 좋을 수가 없죠. 차음성 같은 경우에는 커널형 이어폰이어서 귀에 바로 꽂아 넣는 건데 어떻게 차음성이 나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패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반가운 소식은 전용 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별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없었어요. 거기다 퀄리티까지 좋습니다. 배터리 체크하는 것도 편하고 이퀄라이저 커스텀 조절도 지원하고요. 이어버드 터치패드 설정도 가능합니다. 무선 이어버드 찾기 기능까지 포함됐고요. 진작에 있었어야 돼요. 이거 원래 있었어야 되는 거라고. LG가 좀 준비 많이 한 것 같아요. 배터리 타임은 이전보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LG 공식 스펙에 따르면 한 번 충전으로 음악 재생이 약 6시간, 케이스 충전 포함하면 총 18시간입니다. 제가 직접 측정한 값은 볼륨 80% 기준 음악 재생 시 5시간 20분 정도였습니다. 뭐 큰 차이 없죠? 케이스에 넣으면 15분 만에 약 60%가 충전됐고요. 결과적으로 공식 스펙하고는 뭐 큰 차이 없는 그런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자제품을 리뷰하는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게 배터리 측정이에요. 나 배터리 측정하는 알바를 좀 고용해야 될 것 같아. 잘할 수 있겠니 너? 너 안 할 것 같은데? 하다가 막 모바일 게임 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디몽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상대방에게 내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좀 약간 둔탁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메리디안 오디오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HSP 기술도 응용됐어요. 그리고 이머시브, 베이스 부스트, 내추럴, 트래블 부스트 네 가지의 메리디안 EQ 프리셋이 준비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머시브 EQ에서 이제 HSP 효과가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고요. 공간감이라는 건 뭐 곧 몰입감이죠. 오케스트라 같은 음악을 들으면 어떤 이 악기들 그게 단지 좌우로 들리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각도로 귓속을 좀 파고드는 그런 걸 연출하기 때문에 몰입감에 있어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중저음역대는 과하지 않게 이전보다 더 분위기 있게 깔리고 타격감도 좀 있는 편이고요. 중고음역대는 뭐 이전처럼 쭉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거죠. 뭐 둔탁하지도 않고 또 심하게 날카롭지도 않고 그냥 부드러운 소리? 그게 강점이에요. 제가 봤을 땐 메리디안이 컨디션이 좋았어. 튜닝 잘했어요.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베이스가 엑스트라했던 그 녀석과는 좀 상반되는 그런 이어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 오케스트라, 재즈 뭐 이런 음악들을 되게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어폰이라는 거죠. 좀 더 고른 소리를 들려주는 제품이 됐다. 그런 이어폰이다. 이렇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카롱 닮은 케이스 제외하고 눈에 띌 정도로 업그레이드된 이어폰입니다. 사용자 편의성도 올라갔고 자외선 살균은 덤이죠. LG가 이번에 아주 매력적인 무선 이어폰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좀 다가가기 힘든 선뜻 다가가기 힘든 가격대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앱도 없고 뭐 노이즈 캔슬링도 없고 뭐도 없고 뭐 그런 녀석이 14만원이었던 걸 또 감안하면은 마냥 또 이럴 수는 없는.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오디오 기기는 직접 청음해 보시고 또 귀에 꽂아 보시고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봤자 아무리 사양이 높아봤자 내 귀에 안 맞으면 말짱 황이에요.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중요한 건 그거야. 이게 물론 누군가는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또 이게 별로일 수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 중요한 건 그건 거야. 이전보다 얘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런 제품을 이렇게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번에는 잘했어.